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K-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지? 이미 다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소형 배터리 세계 점유율 1위를 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야. 역시 K-배터리지. 근데 조달청에서 왜 배터리 얘기를 하냐고? 배터리 하나가 세계 환경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까? 요즘 미세먼지로 괴로운 적 많지 않아?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발생시키며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기는 순환하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건강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겠지? 그래서 세계 각국은 대기 환경 개선과 보호를 위해 나서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전기차 확대야. 벌써 전 세계가 대기 환경과 환경 보호에 발맞춰 친환경 전기 자동차 생산과 보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기차가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지? 이유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친환경 미래차라는 거야. 물론 전기차를 완벽한 친환경차라고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왜냐면 배터리 생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는 배터리 원자재 채굴 방식을 개선하거나 폐배터리를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바로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전기차의 핵심이라는 거야. 여기서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를 1차 전지, 충전해서 반복해 쓰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해. 전기차에는 2차 전지 배터리를 사용하고 전기차 가격의 30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해. 여기서 퀴즈!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2차 전지의 원자재는 뭘까? 맞아! 리튬이온 배터리를 주로 사용한다고 해.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돼 있지. 이 중 양극재는 전기차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원자재는 뭘까? 바로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이런 광물들을 배터리로 만들어 친환경 전기차를 생산해야 지구환경이 보호된다는 것인데, 그럼 이런 원자재를 보유한 국가가 경쟁력이 있겠지?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으니 이걸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거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미리미리 비축해두는 것,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이지.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K-배터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지구환경과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조달청에서 원자재 비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원자재 비축 제도란?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폭이 큰 원자재 위주로 비축 관리하고, 평상시에는 중소기업에게 원자재를 방출? 원자재 수급 비상시에는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야. 그러니까 조달청은 원자재 비축 제도에 의해 오늘 알려준 K-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을 포함한 총 15종의 원자재를 직접 비축 관리하고 있어. 이제 알겠지? 조달청이 정말 국가 경제를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라는 걸 말야. 이제 K-배터리가 왜 환경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이해했지? 세계 모든 전기차에 K-배터리가 장착되어 달릴 그날이 더욱더 기대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제도가 큰 힘이 된다는 거야. 오늘 K-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에 대해 알게 됐지? 그리고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제도도 꼭 기억해줘. K-배터리 파이팅! 원자재 비축 제도 파이팅!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